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또 테드리 나누고 저 혼자 왔는데요. 지난번에 영못을 만들자 어항 기억나시죠? 초비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 네, 이거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은 또 떡기님이십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왜 왔니? 또 왜 왔냐면 새로운 물고기도 들어오고 이런 이 점프사 방지 이런 것도 좀 생겼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놀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번에 또 유목이 좀 추가된 것 같아요, 그쵸? 예,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와, 진짜 올 때마다 보는 거지만 너무 놀랍습니다. 예. 또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아, 여기 이렇게 에키노 꽃이 또 피고 있고요. 예. 여기도 번식하잖아요, 그쵸? 예, 저기서 또 잎이 나와. 여기서 잎이 나오거든요, 에키노가. 예. 번식하고. 노치도매인가요? 저 네이클로버 같은 거? 예, 노치도매요. 되게 잘 자랐다. 예, 남는 거 그냥 끼워놨는데 뭐 알아서 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연못, 아, 정원이다, 이건. 가로 1200, 폭 900, 높이 300입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새로운 물고기 들어왔고, 저번에는 없었던 이런 물고기들도 같이 소개를 할 건데, 자, 이 고기는 그냥 이 봉지 푸실 거죠? 아, 아니요. 꼭 그 물맛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고기가 네.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필수로 뭐 다 아시죠? 뭐, 상남자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저는 뭐 상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1단계고요. 무슨 고기입니까? 이거는 DK님이 선물해주신 네. 남미에서 사는 게오파거스 레드헤드라는 물고기입니다. 저도 게오파거스를 진짜 좋아하고 네. DK님도 뭐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 게오파거스 거의 왕이죠. 게오의 아, 왕이죠 DK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네.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오파거스의 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네. 자, 풀어주시고요. 와, 여기서만 봐도 진짜 레드헤드 같네요. 빨갛네, 머리가. 예, 어, 진짜 이쁘네요. 와, 진짜 이쁘다. 예, 역시. 다시 가져갈까? 여러분, DK님이 통이 정말 큰 남자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빨개요. 진짜 레드헤드다. 와. 어우, 와. 진짜 레드헤드입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야생 개체 거의 서어급이 들어왔어요. 한 쌍이고요. 저도 이걸 좋아하지만 초비님도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선물 드렸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맛댐 정석대를 해주세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슬슬 섞어주면 돼요. 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넣을 만한 뜰채가 없어가지고 네. 담을 만한 뜰채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잡아서 넣게요. 아, 그래서 화상을 입을까봐 장갑을. 예, 뭐 사람 손이 제일 더러우니까 물이 튀길 텐데 잘 잡아볼게요. 와, 오, 좋네 아주. 역시 야생이다. 어, 좋네요 진짜. 와, 예쁘다. 레드헤드 게오파거스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좋네요. 진짜 역대급 아닙니까? 예. 진짜 이 정도면 몇 년 만에. 예. 이 정도면 제 눈에 만족이 드네요. 네. 아 역시 DK님 이 선별은 역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DK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우,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게 수입이 있구나. 어제 들어왔나요? 그저께 들어왔나요? 4월 됐습니다. 와, 네. 얘는 암컷입니다. 야, 이 위에서도 보세요. 이 진짜 자연에서 보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 강 위에서 맞죠? 아, 수컷이 진짜 이쁘네요. 저거 사실 제가 갖고 싶었는데 초비님 생각나서 제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폭이 900이거든요 여러분. 폭이 900이니까 확실히 야, 고기 보는 맛이 다르네.
좀 더 적응을 하면은 확 달라질 거예요. 네, 더 발색이 많이 나와서. 이거 뭔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이 수주를 맞춘 업체 그 제작해 주시는 과장님이 네. 네. 제가 이 점프사 좀 방지할까 싶어서 네. 그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따로 개인 제작을 해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디테일 좋네요. 아 예. 아직 시제품 뭐 출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제가 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깜짝 아이디어 정도로 예, 만들어 주신 건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완전 소형어 점프사 말고는 예,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있는 고기들은 점프사는 못할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투명해가지고 진짜 실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거라서. 폴리카보네이트. 예. 아크릴인가요? 아, 아크릴은 휘입니다. 아. 예. 뭐 뚜껑으로 많이들 쓰세요,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래서 아 저렇게 아크릴은 저렇게 저런 것처럼 휘는데. 예, 예 아크릴은 휘어요. 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휘지 않는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출시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예, 만드신 분도 이거 만들어 보니까 네. 뭐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번에 없었던 고기 어종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앞에 이 친구. 아, 이 미꾸라지 같은 거요? 네, 미꾸라지인가? 이거는 그 한 수입 업체에서 최근에 들어온 건데 네. 레드 네온 고비라고 들어온 고비 종류입니다. 어, 앞에 있는 친구도 고비고 두 개 다른 종류죠? 예, 얘는 블루 네온이라고 하는 고비인데 네. 예, 지금은 뭐 파란색이 살짝 안 나오네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쁩니다. 야, 이 진짜 자연 강바닥 같아요. 연못 진짜 저희가 연못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아, 멋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인 보세마니가 있네요. 네, 이거는 DK님이 저번에 그 선물로 또 저군요. 예, 감사합니다.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네. 했는데 진짜 보내주셔가지고 네.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뻐요. 여기서 보세마니들이 아직 꼬마라 색깔이 안 나왔는데 그렇죠. 예. 색깔이 나중에 나오면 얼마나 예쁠지. 예, 밥도 잘 먹고 진짜 튼튼하고 네. 네, 이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새 여기 또 수류 모터가 하나 생겼고요. 수류 모터, 그렇죠? 예, 그냥 뭐 저렴한 수류 모터 그냥 하나 설치했습니다. DK님 영상 보니까 네. 그 수류 좀 넣어주면 고기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습성 지켜주는. 예, 저도 그냥 하나 설치해봤어요. 아, 만족하시나요? 예, 그 고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고비들이. 예. 보세마니들도 좀 다르죠. 있고 없고. 예, 그 노는 그 층이 달라진 스팟이. 예. 오, 말씀드리는 와중에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수컷은 진짜 이쁘네요. 암컷 그 발색도 진짜 좋고 잘 어울리네요. 와. 그 게오파거스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어종이라서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종입니다. 이게 도미 같다고. 네, 맞아요. 예. 와, 진짜 예쁘다. 게오파거스 뜻이 그 모래를 먹고 뱉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습성이 그 모래를 계속 먹고 뱉었다 해가지고 네. 샌드 어항 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요. 이게 계속 샌드를 뒤집어주니까 맞아요. 예, 이끼 낄 일이 없죠. 지금 좀 샌드에 이끼가 껴있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겠네요. 얘는 뭡니까? 아, 얘는 그 브로키스 멀티 레디아투스라고 하는 그 코리도라스의 사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크네요. 와. 예, 아마 영상으로는 좀 크기가 별로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예, 바이오토도마 큐피도라고 하는데 네. 남미에서 사는 그냥 작은 게오파거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에 파란 그게 있어요? 예, 아직 어린 개체라서 완전 그 성어 발색은 아니라서 네. 예, 아마 크면은 더 이뻐질 거예요. 아, 예쁘다. 밥을 한번 줘 보시죠. 왔네요. 베슬러, 닥터 베슬러입니다. 와, 고기들 파이팅이 넘쳐. 고비들도 잘 먹네요. 첨첨첨첨 이렇게. 예, 이게 초식성 고비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료를 주면은 냄새 맡고 하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비들이. 와. 와, 고비 진짜 매력 있다. 예, 재밌습니다, 이거. 예. 근데 그 수초어항 같은데 네. 그 소일어항에는 얘네가 그 은신처를 짓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네. 좀 소일 같은 걸 파내서 좀 안 좋을 거예요. 아, 자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를 DP된 걸 못 보셨을 텐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어항을 하실 때 한번 이런 어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높이 높은 어항도 좋은데 높이 높은 어항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그 일반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웬만히 팔이 길지 않고서는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레이아웃 한번 하기도 정말 힘들고요. 낮은 수조도 뭐 물량이 뭐 적고 뭐 고기 좀 어종이 제한이 있는 거 말고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낮은 수조로 해보니까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예, 해보세요. 와,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다니, 개호를. 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이다. 아, 예, DK님은 개호 정말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개호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저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그쵸. 예. 와. 아, 저렇게 오물오물 합니다, 모래를. 네. 개호의 특징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또 초비님. 연모도왕 생물 근황편, 뭐 수족 근황편이었고요. 새로운 고기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네, 이상 여기까지 초비님이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애니멀의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안녕. 오! Animal Law TV.